태백산맥의 끝자락 산악지대인 경상북도 청송군. 계절마다 각각 다른 빛깔을 뽐내는 이곳. 특히 한겨울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을 만날 수 있는데, 기묘한 자태로 절벽에 만들어지는 얼음골 빙벽 폭포는 자연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큰 데다 강수량까지 적은 청송. 사과 재배지로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췄기에 청송 사과는 그 맛과 향은 물론 빛깔까지 곱기로 정평이 났다. 청송읍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40분 정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부남면 화장리에 도착한다. 주민 대부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 이 마을 한켠에 저만치 쌓인 잿더미가 눈에 띄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깨지고 무너져 처참하게 쌓여있는 잔해들. 건물은 물론 집기들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곳. 몇몇 타다 남은 조각들만이 이곳이 예배드리던 교회였음을 짐작해 한다. 지난 23년간 화정교회를 섬겨온 김명동 전도사와 임금자 사모.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 현실 속에 혹여 뭐 하나라도 건질까 잿더미 속을 뒤져본다. 성경책이 이 뭐지? 그 성경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없어. 야와 정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되는 게 옷도 저거 했는지 얼마 안 됐고, 이것도 봄가을에 입는 거 있는데 다 타버린 이것도. 임금자 사모는 생생한 화재 당시의 끔찍한 기억에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이렇게나 저 성전만은 불타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너무 가슴이, 교회가 무너지니까 내 가슴이 막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거를 처음 안 보고는 정말로 상상을 못할 겁니다. 화재는 지난 1월 23일 새벽에 발생했다.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고 일어난 임금자 사모가 교회 화재를 목격했고, 신고 후 2시간여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다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김 전도사는 안전했지만 교회 안 사택에는 딸과 손녀가 자고 있던 아찔한 상황.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3년 사역이 깃든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고 말았다. 축사였던 교회와 사택을 손수 고쳐온 김명동 전도사. 잿더미 위에서도 그 자리들 하나하나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 자리가 사택 자리. 이 자리야. 여기가 사택 자리. 여기 사택. 요 자리는 십자가 탑. 요 자리는 십자가 탑. 슬픈 마음이 있죠. 뭐 밤새도록 하면 울었는데, 울어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이미 가면 다시 가면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죠. 왜냐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죠. 다른 건 뭔거지도. 우리 사모님하고 딸하고 외손녀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없어지도 생명을 살아서, 그래 여기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잖아요. 50이 넘는 늦은 나이에 낯선 땅에서 시작한 첫 목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 전도사는 주민들을 품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23년 주민들을 섬기다 보니 교회를 배척하던 이들이 어느새 친근한 이웃이 됐다. 공부 잘하세요.
방도 더 더다이 저래. 소사 잡아가라 가서 이래가. 여자 오늘 잡아가까. 예, 잡아가서 가서. 수술해서. 예, 접자 좀 드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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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릴 줄. 만두 줄게. 만두 줄게. 이젠 자기 일처럼 교회 걱정까지 하는 주민들의 변화가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돈도 주고 김치도 주고 된장도 주고 고춧가루도 주고 참기름도 주고 깨소금도 주고 다 줬어요. 이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줬어요. 집도 마, 주고 많이 도왔어요. 아이고 어이가 저거 교회를 그래 놓고 싶어가 마음이 아파 죽겠어. 착한 사람마다 있는데 왜 그럴까 싶은 것처럼 우리 마이 그 만날 채널 그 교회에서 참 놀러 오라 가고 머리 대어 주고 그래 잘하는데 교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교회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니다. 뭐라도 다 착하지. 뭐 우리면 이제 이래지나 애들 교회 믿으면 막 착해지니까. 그래 교사가 어떤 하면 옷도 옷 보기 좋고 옷도 해놔 또 나만은 나갈 또 교사원 어서 서가 어떤 그럼 착한 짓 하여 옷도 따라가니도 또 따라가니. 화정교회 터 바로 옆에 위치한 420년이 넘은 거대한 느티나무 마을을 오랫동안 사로잡았던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여기서 당산나무 대신 재를 드리고 이게 이 음식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재를 드린 자리야. 1년에 6번 1년에 6번씩 절기 때마다 다 동네 말다 여기 와서 재 드리고 여기 다 책임놓고 이렇게 하고 무당들이 무당이 판을 쳤어. 이게 이거 선거 놓고 이게 해가지고 판을 치고 우리가 한 4, 5년 영적 사업을 많이 했어요. 외부인을 배척하는 시종마을인 이곳은 무속 신앙과 미신, 무당과 구판을 일삼던 곳이다. 그런 마을에서 화정교회는 유일한 교회였고 김전도사 내외는 영적 외로움 속에서도 마을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 후 마을은 조금씩 변화됐고 무당이 판을 치던 당산재도 사라졌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교회 주변은 이제 마을의 사랑방이 됐다. 그래, 무당이 떠나고 나서 그질부터 여기 동민들 나와서 이게 정자 지내고도 안 나왔는데 동민들 나와서 잘 쉬고 했어요. 그전 동민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만큼 동대가 아주 미실하죠. 아주 와락하고 마귀가 많이 팔을 치는 곳이래. 하나님이 계실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 역사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아직도 마을 곳곳에는 무속 신앙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교회 화재로 무당들이 다시 판을 칠까 걱정이 앞서는 김 전도사. 화정 교회가 다시 견고히 세워져 마을의 무속 신앙의 잔재들을 씻어내고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사태까지 전소돼 거할 곳이 막막하던 김 전도사 내외를 위해 마을분이 빈집을 내어주었다. 수저 하나부터 추위를 막을 옷이며 이불까지 모든 것이 절실했던 상황. 매일같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내주는 주민들과 지인들, 주변 교회의 사랑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며칠 뒤면 이 집도 다시 내주어야 하지만 한겨울 따뜻한 장막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모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신경을 쓰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을 사람 보기에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서재도 목양실도 따로 없지만 환경이야 어떻든
방바닥과 베개를 책상 삼아 주일 예배 설교 준비에 몰두하는 김명동 전도사. 화재 당시 그 다음 날인 수요 예배도 빼놓지 않고 드렸을 정도로 김 전도사는 예배를 삶과 사역의 우선순위로 지키고 있다. 다른 사람 보기엔 저도 그 불안한데 뭐그라도 가야지만 그렇잖아. 하나님이 먼저잖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지 인간이 먼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쨌든 또 인간을 갖다가 인간을 주인으로 모시면 항상 불평 불만 나와요. 인간을 절대 주인으로 모시면 안 돼. 하나님을 모셔야 돼. 그러면 다 불평 없고 해결 다 돼. 전부 해결돼. 주일 아침 예배 시작 1시간 전 김명동 전도사가 급히 길을 나섰다. 10명 안팎의 성도들이지만 마땅한 대중교통편이 없기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직접 모시러 다닌다. 매주 데리러 오세요 이렇게? 매주 데리러 오시고 수요일 날 오시고 계속 오셔야지 우리 못 다녀요.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최근 무릎 관절 수술까지 해 불편한 다리지만 김 전도사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멈출 수 없다. 자 예배들을 오셔야지. 예, 가시죠. 예, 예, 예. 오세요. 예, 예. 그래 이거 힘들다 하면 목회 못 해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게 더 기쁘고 좋죠 뭐. 그리고 시작된 예배. 김 전도사 내외의 임시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렇게 오늘도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길 믿으며 간구한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교회가 불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인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손 놔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주님 오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주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불편한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겠지만 뭐 안 그렇겠어요? 보시는데도 우리 마이 안 그래 보이나? 그래도 웃으시네요. 예? 그래도 웃으시네요. 그래도 웃어야 되지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주시고 다 해줄 가시는데 왜 안 오? 전도사님 아까 말씀할 때 인간 생각 때도 안 하는 거고 그저만. 이렇게 아픈 가슴 눈물을 꾹꾹 눌러 삼키고 성도들은 화재 현장을 찾았다. 지난 시간 눈물과 감사로 기도하던 교회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곳에서 이 세상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붙든다. 마을의 영혼을 구원하던 유일한 교회, 맡겨진 그 큰 사명을 알기에 하나님이 화정교회를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 하나님 계신지 하나님이 그 알쳐서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 집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실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야 할 자리 있음으로 통해서 부흥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자리 꼭 있는 이고 앞으로 부흥될 것이다. 그럼 확신을 가지지.